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현장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오늘 파이널 데이 마지막 결승 날입니다. 먼저 배구 경기로 인사드리는데요. 여자 배구 결승 경상대학교 포부팀과 연세대학교 연세리그의 맞대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쿠스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인원이 다릅니다. 6명 그리고 9명. 자, 6인제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추어들은 9인제로 많이 하지만 명언인데요. 공은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만 우리 몸이 닿을 뿐. 필승, 전승, 압승. 일단은 필승이랑 압승, 전승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 등록되어 있는 선수 모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고은비, 정혜지, 장지영, 이지수, 설예원, 변정빈, 김아람, 백지현, 신효경, 김찬휘, 김정윤 선수까지 이렇게 명단에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요. 조금 전에는 베스트 선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 연세디그입니다. 이나연, 유혜라, 러비, 그리고 이경진, 리에, 윤정현, 레지나, 서가은, 그리고 박예리, 하라후키, 그리고 최유진, 위혜원 선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 디그 선수들은 용명이 있는 것처럼 네. 자, 선수들의 이름도 다양하고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2단 자, 넘겨야죠. 자, 3단 넘어왔어요. 자, 받아온 공 스파이크 블로킹. 화이팅. 많은 사인이 필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 서브 서비스. 엄청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라비의 서브에이스. 아, 라비 선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얕게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서브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뒤에서 화면이 잡혔는데 다시 2단. 자, 네트 먼 곳으로 가는데 스파이크 성공. 네, 아, 이게 또 성공이 됐네요. 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배구 종목입니다. 아하! 서브에이스!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의 서브에이스 이경진. 희생팀입니다. 자, 스파이크! 터치아웃. 이번엔 스파이크가 상당히 유연했고 최유진 선수의 스파이크가 강했습니다. 아, 리시버가 상당히 좋아요. 디그도 좋고요. 자, 이번에도 스파이크 성공. 랠리가 계속됩니다. 가운데서 블로킹을 뚫어내는군요. 네. 아, 구인제는 이렇게 랠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디그 살려냈고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야무지게 날뛰었어요. 야무져요. 자, 잘 들어갔고 3단 넘깁니다. 행운의 발까지 됐는데 여러 종목을 하는 것도 있고 몸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스파이크 블로킹! 시원한 스파이크 하지만 윤정현 선수의 블로킹. 그럼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교가 너무 선수들 구성이 좋아요. 또다시 라비. 정말 용병처럼 뛰고 있는데요. 네. 자, 7대 21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연세대교인데요. 강력한 스파이크! 네. 저쪽으로 공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서브 범실이네요. 이렇게 세트 마무리됩니다. 1세트 21대 8로. 공격에서는 그럴 연세시죠. 자,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자, 정정이 어렵게 잘 넘겼습니다. 자, 진영이 바뀌어서요. 왼쪽이 연세 디그인데요. 엔드라인 끝에 걸리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키 부분에서도 사이즈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연세 디그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네, 좋은 서브였습니다. 자, 이번에 불안해요. 자, 2단 3단 라비가 넘겼습니다만 상당히 날카롭게 하지만 잘 받았고 뜹니다. 장지영. 좋아요, 장지영. 대각으로 꺾어 때렸는데요. 해줘야 되고요. 자, 서브가 강해요. 2단 어렵게 3단 이나연. 자, 블로킹. 자, 이번에는 네터치인가요? 아니면 다시 홀딩이었습니다. 자, 서브 좋아요. 강한 서브가 더 들어갔고 이번엔 완벽한 서브 에이스. 네, 좋아요. 좋습니다. 2단 자, 때렸어요. 다시 블로킹. 하지만 어택 커버가 아쉽네요. 그런 아쉬움 있는 디그였습니다. 서가훈 선수의 강 서브 에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리그 32번 후키 선수의 서브. 자, 잘 받았고 2단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또 성공하는군요. 센스 있는 플레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셀럽이 되고 싶은가 봐요. 아, 멋진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군요. 네, 나이스. 왼쪽에서 연타 블로킹. 네. 자, 바로 리시브가 불안한 연세리그인데요. 아, 더블 컨택 이경진. 했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 리시브 좋았고 때렸어요. 하지만 깁니다. 아, 그냥 나갔나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있어요. 2단 겹치지 않았고 장지영 차례기 네, 성공. 자, 정지영 장지. 자, 하지만 리시브 이번에 괜찮았고 왼쪽 때립니다. 아.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자, 저희 쪽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시그널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갔어요. 자, 공격 검실이 또 나옵니다. 받아내는 연세디그. 그리고 넘겼는데요. 이게 블로킹 맞으면서 있는 포인트가 될지요. 아, 쳤어요. 하지만 길었네요. 11번 유혜라 선수의 서브. 아, 네트에 걸립니다. 파이널 세트는 15점까지죠. 1인 1스포츠 운동을 쿠스포에서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하나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3세트입니다. 자, 블로킹 어렵게 넘어왔는데요. 아, 나갔어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아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연세대그 로비 긴 곳을 잘 봤습니다. 만들어야죠. 하지만 만들지 못했고 아, 툭 쳤는데요. 깁니다. 반면에 경상대학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 같은 대학생일지라도 벤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섹시 실력 서가훈 선수의 서브. 오! 아, 네. 오호, 완벽한 서브였어요. 블로킹에 자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2단 높은 토스 때려요. 잘 살았어요. 2단 받지 못합니다. 그걸 때려줬고 경상대 블로킹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서비스! 연세대가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6대5. 생활체육이지만 선수들이거든요. 불안해요. 넘겨야죠. 3단 하지만 아. 안테나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엔 연세디가 찬스볼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네, 아, 이번에는 최효진 선수가 블로킹이 내려오는 거 보고 때렸어요. 본인도 내려오면서 크게 외쳤을 필요가 있고요. 아, 소웨이스 네. 두 점 차로 넘어가는 연세디그. 다시 분위기가 연세디그로 넘어가는 멋진 서브에이스였습니다. 32번 리에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아 걸리네요. 네트마크 넘어왔어요. 달렸고 정지야. 때려야죠. 하지만 높이에 막혔고 3단 넘깁니다. 찬스볼 가운데 로비 블로킹. 아, 상대 네. 에이스 로비의 공을 막아냅니다. 아, 전혀 V리그 못지않은 그 열기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파이널 세트 한 점차 승부 툭 쳤고 하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10대8. 아, 어렵게 넘깁니다. 안테나 안 걸렸고요. 만들어야죠. 어허, 직선. 아~ 또다시 네터치 범실. 네터치. 포인트. 경상대 커브. 역시 다시 한번 아, 장지영을 맞고요. 장지영. 다시 왔어요.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어! 아하, 밀었군요. 아하, 밀었어요. 자, 다시 한번 때립니다. 이번에 아, 엔드라인에 걸리는군요. 자, 나가는 줄 알고 피해봤습니다만. 서서 나올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 서브는 오호! 아!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왼쪽 뒤에서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한번 때릴 준비. 이경진 블로킹! 이게 어디로 가나요? 아하! 네. 이게 네트를 타고 연세디그 쪽으로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연세디그는 잘 받쳐 올라갔고 가운데 로비! 성공합니다. 로비의 스파이크! 이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연세대그 14대11입니다. 아, 재밌네요. 세트 포인트 그리고 우승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인데요. 블로킹!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자, 챔피언 포인트가 되나요? 다시 살려냅니다. 2단 넘겼고 다시 한번 때려야 되는 연세대그 막아야 되는 커브 때렸고 네. 성공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던 29번 최유진입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싶습니다.
블로킹을 피해서 때렸던 최효진. 이렇게 되면서 연세대그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연세대그 여자부 우승은 연세대학교 연세대그의 우승, 세트스코어 2-1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지금 우리 대학 선수들의 저런 열정과 패기와 네. 집중력, 모든 모습들이 칭찬해주고 싶은 이번 경기였습니다.